씨 아무 말 해보세요. 아, 아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이번에 합격한 블랙반하고 수학 블루반 다녔던 박준석. 저는 1월부터 분당 김영에서 공부를 했고 서강대 합격한 박건입니다. 블랙반이랑 수학 주말 블루반 들으면서 성균관대학교 합격한 홍석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프트웨어학부 붙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붙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부 붙었습니다. 그냥 놀면서 운동하면서 과외짜리 학교 이제 다닐 거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학교 좀 챙길 거 챙기고 쉬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하면서 시간 짜고 그다음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아 재밌게요? 그만 친구들 만나시고 세 분 근데 원래부터 친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편입하기 전부터 친했다. 아 뭐 아, 사실 다 구면. 네. 아 그러면 이제 세 분이 같은 편입학을 다니시고 반도 같은 반이었는데 서성한족 라인에 떠가시고 정말 최고의 우정인 것 같아요. 그냥 후련한 것 같아요. 약간 퀘스트 깬 기분? 저는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지만 학원에서 도와주고 많이 응원도 있었고 제 힘으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해야 할 것들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고. 저도 좀 꾸준히 했던 게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 뭐 하루 이틀 뭐 힘들 때 뭐 쉬는 건 좋은데 근데 그 쉬는 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안 해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학과를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사회학과를 진학하고 싶었던 게 제일 컸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네, 그러고 아, 있습니다. 아들이 준대 붙었다. 또 부모님께서 거의 더 좋아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하시고 또 친구들한테도 많이 밥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도 뭐 좋아는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그랬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좋아는 하셨어요 그러면? 아. 저는 일단 여름에 더운 거 하고 그리고 막판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하루에 거의 한두 시간 정도 막판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딱히 특별한 비법 이런 건 없어요. 저도 후반기 들어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성적이 어느 시점부터 안 올라가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학원에 계속 나오고 수업 출석하면서 동기부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시작할 때 단어를 많이 안 외워뒀어서 나중에 후반기에 단어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단어를 미리 많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연계 영어랑 수학 비중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 중요성을 따지자면 과외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지방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다 보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1년 동안 편입 공부만 해서 너무 영어나 이런 입시에 편중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저 학교 가서 제대로 된 공부나 제가 하고 싶었던 학과 공부를 하고 또 거의 걸맞는 동아리 생활 같은 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입시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못했어서 학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재밌게도 아 과잠이 너무 사고 싶어요. 사실 그거 살라고 편입했어요. 아 과잠 입고 싶어요? 네. 아 그렇군. 과잠 입고 와야지. 저 학생 때 편입 준비하면서 5개월 과잠 입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